얼마 전 하버드 스미소니안 연구팀은 5개월 전에 발견했던 전 세계 천문학자들을 경악시켰던 우주 사건의 원인이 마치 미지의 힘이 항성 하나를 갑자기 블랙홀로 만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이 내용을 더 아스트로피지컬 저널 레터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2년 10월 9일 우주 저 멀리서 날아온 감마선이 나사의 페르미 망원경에 의해서 감지가 되었고 데이터를 확인한 과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이 감마선이 날아온 거리는 무려 19억 광년이었음에도 마치 우리 은하 내에서 발생한 것처럼 강력한 밝기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5개월 전 제 채널에서도 소개한 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두고 천문학자들은 역사상 가장 밝은 빛, Brightest of All Time이란 약자로 보트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 강력한 GRB의 문제는 단순히 너무 밝은 빛을 발견한 게 아니라 이 현상이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작 단 한 개의 천체가 만들어낸 에너지는 무려 4천억 개의 태양이 모인 은하 전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보다 많았으며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성자 별과 블랙홀의 충돌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감마선 지속시간이나 패턴 때문에 이 또한 부정을 당하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한 것인지는 미스터리였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하버드 스미소니안 연구팀은 5개월 전에 발견했던 전 세계 천문학자들을 경악시켰던 우주 사건의 원인이 마치 미지의 힘이 항성 하나를 갑자기 블랙홀로 만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이 내용을 더 아스트로피지컬 저널 레터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으로 GRB-21009A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사건은 최초의 페르미 감마선 망원경과 다수의 지상 망원경 및 전파 망원경에 모두 포착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태양권을 벗어난 작은 위성인 보이저 1호에까지 포착이 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였는데 GRB의 지속시간이 무려 10시간 이상에 이른다는 점에서 일단 중성자별과 브라이콜의 충돌의 패턴의 가능성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초신성 폭발이 19억 광년 거리에서 발생하면 이렇게 강한 에너지는커녕 현대의 최첨단 감마선 탐지 장비를 총동원해도 감지한 것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먼 거리인데 1977년에 만들어진 작은 탐사선인 보이저 1호가 감지를 할 정도로 강한 에너지를 발생시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스미소니안 연구팀은 300초 동안 지속되었던 감마선 방출 패턴을 분석한 결과 블랙홀이 탄생할 때 발생하는 패턴을 발견한 것이죠. 하지만 이때 발생한 블랙홀은 기존의 이론처럼 초신성 폭발 같은 중심의 압력을 높여서 중심 핵이 찬드라 세카라 한계를 넘어서면서 발생한 게 아니라 그냥 알 수가 없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붕괴해서 블랙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영화 스타트렉에서 외계 종족이 지구를 멸망시키기 위해 사용한 별 하나를 블랙홀로 만들어버리는 물질을 발사했을 때 일어난 현상처럼 천체 하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즉시 블랙홀로 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스타트렉에서 나온 적색탐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별 하나가 갑자기 통째로 블랙홀로 변해버렸다면 모든 물질이 순간적으로 중심을 향해서 빛의 속도로 가속이 되게 되고 천체를 이루던 모든 질량이 거의 빛의 속도로 충돌하게 되면서 발생한 강력한 플라즈마 제트 에너지만이 이번에 있었던 GRB-21009A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는 유일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는 것입니다. GRB-21009A가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밝은 폭발일 뿐 아니라 전례가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충격파가 다가오고 있을지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GRB-21009A는 19억 광년 거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한 감마선은 19억 년 동안 날아온 결과 5달 전에 지구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만약 광속의 99.999% 속도로 날아오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충격파가 19억 광년 거리를 여전히 날아오고 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지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천문학자들의 계산이 맞다면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오고 있는 하전입자를 포함한 이 충격파는 빠르면 올해나 수십 년 안에 지구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감마선 폭발은 감마선 버스트가 거의 정확하게 지구 방향으로 향했던 만큼 분명히 다른 장비로 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인 건 거리가 19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 생명체나 인간에게 어떠한 큰 영향을 주는 에너지가 올 가능성은 없지만
이번 현상이 발생한 은하계에서는 만약 생명체가 있었다면 멸종할 수가 있을 만큼 강한 충격파를 맞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GRB 현상이 미지의 현상에 의해서 천체가 갑자기 블랙홀이 되어버린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다른 현상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로 강력한 GRB는 1만 년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우리 세대에서 운 좋게 이를 목격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19억 광년거리에서 날아온 에너지의 파장이 이 정도인데 만약 우리 은하나 태양계 근처의 별에서 이러한 GRB가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네요. 그러이만